그다음에 그 법률행위 해석은 그 저기 그 1월달 가서 하고 넘어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의사표시로 간다 이게. 무슨 표시? 의사표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79페이지로 간다 이게.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근데 여러분 그 총칙에서 가장 핵심은 어디가 핵심이냐면 요 의사표시하고 대리. 법률행위에서는 나오는 건 저번주에 한 103, 104, 요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단순하게 나오면은, 만약 찍는다 그러면은, 103, 104는 둘 중에 한 개는 꼭 나온다. 꼭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표시하고? 의사표시하고 대리를 확 치면 된다. 그럼 무효취소는 그냥 쭉 가면서 하면 되고. 그, 103, 104, 그 다음 뭐, 의사표시, 대리는 꼭 치고 있으면 된다. 그냥. 만약에 여러분 그 저기 그 범위가 있다만큼 있으면 총칙이 있다만큼 총칙이 이게 총칙 전부다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총칙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뭐만 그렇지 요 의사표시하고 요 대리만 볼끈 치고 있으면 된대. 요게 10개 중에 몇 개? 그 다음, 요, 103, 104까지 하고, 하면 의사표시 대리하면은, 한 6개 내지 7개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나머지 3개는 나중에 천천히 알면 되거든. 그 의사표시하고 대리할 때, 확실하게 머리 체계를 세워놓는 거지. 중요하다. 그럼 오늘은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근데 이제, 무슨 표시? 의사표시인데, 법률행위는 아까 저 법률행위는 반드시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된대 너 의사표시 그지? 근데 의사표시인데 그 이제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법률행위 핵심적인 요소는 무슨 표시다? 의사표시. 그래서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번에 이야기할 때 법률행위는 무슨 차? 자동차. 의사표시는 뭐? 엔진. 그지? 근데 예외가 딱한개 있죠. 일까? 몇까? 일까? 때로는 무슨 표시가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대표적인 거로 넉자 무슨 행위? 단독 행위.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이제 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가면 항상 우리 법에서는 일치하는 거를 공부하겠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걸 공부하겠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걸 공부한다, 그지? 여러분은 그죠? 우리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 친구들 만나고 한 번씩 하잖아요, 그지?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기 아들이나 이렇게 의사 되면 좋잖아요, 그지? 아들이 의사 되면 좋잖아요. 아들이 좋습니까? 며느리가 좋습니까? 며느리가 좋은 거지. 아들 괴롭습니다. 왜? 뇌 아픈 사람만 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의사들이 술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가끔씩 사이코도 많대, 이게. 스트레스 쌓이니까. 누구는 좋지만, 와이프는 좋지만, 왜? 매일 아픈 사람만 만나잖아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계속 아픈 사람 만나보다 자기도 모르게 짜증나고 아픈 거지. 그 의사가, 진짜, 의사가 정말 친절하고 좋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환자한테 친절할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 의사도 마찬가지고 매일 아픈 사람만 보잖아요. 그 다음에 판검사도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판사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도 소송 해보면 알겠지만, 판사들은 진짜 이게 막 받는 월급에 비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누구? 판사. 그지? 사명감이 없으면 못하거든. 근데 판사도 항상 보면은 그 분쟁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형사부 뭐 판사다 그러면은 범인을 항상 그 범죄자를 대하잖아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좋은 직업인 것처럼 보여도
그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친구들 만나면은 그죠? 저거는 이제 야 네가 술 사라 그러면 야 그래도 일생이 너가 제일 속 편하니까 너가 사라 그런데 이게 와 저는 저를 원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아 부럽다 그러는데 그럼 네 하고 나 하고 바꾸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막 그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 의사들은 항상 그 환자들만 보고 뭐 검사하는 친구들은 항상 어느 게 범죄자들하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한다 이게. 누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보면은 제가 주잖아요. 제가 가르침을 주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도 아우 가르침을 받으니까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오케이. 옛날에는 저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적 의식을 가졌거든 친구들 만날 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아, 너 직업보다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치하면은 항상 우리 법은 뭘 전제로 하냐면 분쟁. 그럼 우리 법에서는 일치하는 걸 다루겠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을 때를 다루겠습니까?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소송도 마찬가지다. 소송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상대방을 피고라 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이 일치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뭐 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이제 누가 결정해야 되노? 판사가. 원고가 옳다, 피고가 옳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요 의사표시인데 의사를 맘먹은 거라고. 의사. 의사는 뭐 한 거? 맘먹은 거와 밖으로 나타난 걸 무슨 시, 표시가 무슨 치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면 하는 대로. 그럼 A로 맘먹었다. 표시도 뭐? A. 효과는 뭐로 효과 발생? A. 이게 이제 네? 그럼 우리 법에서는 일치하는 걸 공부하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걸 하겠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 그지? 그래서 이 의사와 그럼 의사를 뭐라고 하냐면 맘먹은 거를 의사라 했대. 그지? 의사를 법률용어로 뭐라 하냐면 효과 의사다. 요런 거 내워야 되겠지. 단어. 그지? 무슨 의사? 효과 의사. 밖으로 나타난 걸 무슨 행위? 표시 행위가 무슨 치해야 되는데? 일치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1번 의사와 표시의 무슨 치? 불일치. 무슨 치? 불일치. 몇 개 있냐면 3개. 무슨 진이? 비진이 의사 표시. 이건 107조에 있다. 7조 비진이 의사 표시, 그 다음에 뭐 통정의 표시, 그지? 통정의 표시 이게 몇 조? 108조 차고 이건 109조 요렇게 몇 개 있다? 3개가 있대. 요거는 무슨 치? 불일치. 그럼 정확하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거 갖다 집어여라. 무슨 의사와 효과 의사와 무슨 행위가 표시 행위가 뭐 하지 않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몇 개 있다? 세 개. 그걸 줄여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러고 두 번째 하자 있는 의사표시. 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서 요 110조 사기, 강박의한 의사표시. 여러분 이 왜 이렇게 뗐겠습니까? 사기 강박을. 요 네 개, 1번 비진이, 2번 통정, 3 차고, 4 사이강박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사이강박을 이렇게 뗐냐 이 말이지. 다르다는 거지. 요건 무슨 치? 무슨 치? 불일치. 요거는 일치. 그치? 그럼 일치인데 일치네. 그럼 일치하면은 유효무효. 빨리. 유효. 일치하면 유효무효. 유효. 유효인데 상대방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유효했다가 무효가 되는 걸 뭐라고 그러노? 취소. 그래서 요거는 사이강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 앞으로 여러분 저번에 했죠?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뭐 하다? 빨리 유효. 근데 당한 사람이 뭐 하면은 유효한 것을 뭐 한다? 무효화시키는 걸 뭐라고 그런다? 취소.
되겠습니까? 일단은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 나오면 일단은 머릿속에 빨리 뭐하다? 유효. 유효인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로 돌아간다? 무효.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개 이제 하는 거지. 107, 108, 109, 110. 그지? 자, 그럼 비진의는 뭐냐면은 비진의는 여러분 보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여러분 아까 갑을 여러분 우리 103조에서는 아까 104조 103조에서는 요걸 갑을 무슨 자? 급여자 을을 뭐? 수익자.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104조에서는 갑을 급여자 수익자라고도 하고 요걸 뭐? 피해자 상대방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표자라는 말을 쓴다.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인데 됐습니까? 자, 그럼 표자가 A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맘먹은 건 뭐? A. 뭐가 A란 말이고 효과사가 A. 의사가 A. 다시 뭐? 효과사가 A. 의사가 A. 그러면 효과사가 A. 의사가 A면 표시도 뭐로 해야지? A. 해야 되는데 A로 맘먹어 놓고 A, B라고 표시해야지 라고 B로 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재산법 우리 시험은 재산법 재산법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 표시된 대로 효과만을 산다. 그러면 자, 이걸 무슨 진이? 비진이 의사 표시라고 한다. 이게 요 비진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 진이에 반했어. 자, 이 진이는 뭔데 빨리 A인데 표시는 뭐로 B 그지? 했을 때 무슨 방은 상대방은 안다 모른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걸 뭐냐면은 선의 및 무과실로 추정한다 이런다 이게. 자, 여러분 또 요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쭉 공부 다 하면 하는데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추정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 한다? 추정.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 추정. 뭐로 추정? 빨리. 선의 및 뭐? 무과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근데 갑은 A로 마음먹고 효과, 의사는 뭐지만 A. 표시는 뭐로? 빨리. B. 근데, 그러면 A로 마음먹고 B로 표시했다는 걸 무슨 방은 모르고 있다? 빨리. 상대방 모르고 있으니까 그대로 뭐로 효과 발생? B. 뭐, 표자가 원칙. 원칙 표자가 뭐한 대로 표자가 뭐한 대로 표시한 대로 뭐한 대로 표시한 대로 효과 발생한다. 표시한 대로 효과 발생한다는 말은 원칙은 뭐하다? 유효. 그럼 유효라는 말 안에는 무슨 방은 모르고 있다. 빨리 상대방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잘 나오는 게 갑의 자기 집을 됐습니까? 자, 자기는 줄 생각도 없으면서 이렇게 나온다. 자, 갑은 을에게 뭐 진짜는 줄 생각도 없으면서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금방 뭐래노? 을의 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을을 꼬시기 위해서 뭐 정력 계약서 써주고 나중에 을하고 잘 되면 뭐를 말하고 진심을 말하고 이 기출 문제인데 뭐를 말하고 진심을 말하고 뭐 할 생각으로 찾아올 생각으로 무슨 진의로 비지로 정력 계약서 써줬다. 무슨 방법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유효 무효? 유효.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근데, 자, 원칙은 비진의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무슨 방법 모르고 있다? 상대방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단, 여러분 앞으로 단 나오면 뭐다? 예외. 단, 무슨 방이?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하면 뭐 악이 알 수 있었을 때 하면 이거 뭐 과실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자, 여러분 무효가 잠깐만 아까 있죠. 갑이 비진이로 정력 계약서 써줬다. 원칙은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진이다 비진이라는 사실을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 하면은 갑은 줄 필요가 없다.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빨리?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표의자. 다시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표의자. 줄 필요 없고 줬다 하더라도 찾아올 수 있다. 그럼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표자. 그래서 앞으로 무효 취소 되면 누가 유리? 표자. 중요하다. 무효 취소 되면 누가 유리? 표자. 입증 책임은 항상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그럼 무효 취소 되면 누가 유리? 표자. 그럼 안 주려면 무슨 방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걸 누가 입증 빨리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진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 입점 책임 꼭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입정 책임은 외우는 게 아니고 무슨 템으로? 시스템. 그러면 입정함으로서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그럼 무효 취소 요건은 누가 입정? 표자. 그치? 이익이 있는 자. 그치? 끝. 그러면 결국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문제가 딱 봐가지고 무슨 진입 문제다? 비진입 갑을병으로 나오거든. 무슨 진입으로? 비진입이다 하면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누구 손에 달렸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회사에서 자기는 사직서 낼 생각 없는데 뭐다 그 인사권자가 사직서를 내면은 갑금만 수리하고 다른 사람 거는 뭐 하겠다 반려하기로 했다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사직서를 냈는데 덜컥 수리가 됐단 말이에요. 미쳐버리겠습니까? 미쳐버리겠습니까? 미쳐버리지. 그러면 아까 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까 반려될 거라고 믿고 비진으로 냈던 사람들은 뭐 소송을 통해서 무슨 진이다 비진이라는 사실을 뭐 인사권자가 알고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하면 복직할 수 있고 모르고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어디 있냐면 판례 여러분 그죠? 거기에서 어디에 있냐면 81페이지 메뉴에 81페이지 찾습니까? 찾습니까? 예. 자, 81페이지 찾습니까? 자, 위에 판례 있죠.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뭐하고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뭐 받아들여. 자,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하면 이건 무슨 진위로 제출했다는 말이고 비진위, 그지?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럼 이런 경우는 무슨 진이고 비진이고 누구도 알고 있다 회사도 알고 있다 그지?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 전후에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직금 제출은 근로자의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무슨 진위에 해당하고 비진위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은 비진위로 하고 또 누구도 알고 있다? 상대방도 알고 있다. 제출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위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뭐한다?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대한 퇴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비진위 문제가 나오면 누가 중요하노? 빨리 상대방이 알고 있다 뭐 무효 모르고 있으면 그대로 뭐 유효, 그렇지? 그거다. 그걸 가지고 잘 낸다, 그제. 그 다음에 그제. 어쨌든 그죠. 여기 뭐 하여튼 그거. 그래서 어쨌든 또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막 판례 잘 나온 판례가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뭐 그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 조교수가 그 비진위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비진 제출했는데 그럼 이제 인사권자인 이사회가 그 비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수리가 됐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알고 있다 하면 뭐 무효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비진이는 결국 그러면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같이 그렇게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막 그런 거 기억해주고 11월 달이니까 그저 너무 많이 안 한다. 뭐 안 하고.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비진이라는 것은, 요 진이라는 것은, 요것도 가끔씩 낸다. 진이라는 것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일곱자 특정한 의사표시. 무슨 의사표시? 특정한 의사표시. 요거 외운다. 자. 진이라는 것은 진정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거 특정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그 80페이지 위에 판례 찾습니까? 찾습니까? 예. 거기에서 핵심 단어 뭐란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인데 특정한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끊고 표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다음에 판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비록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게 원계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여 또 끊고. 자, 잠재되어 있다 하여 또 그건 별 볼일 없습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마음먹는 걸 어떤 식으로 마음먹거나 그건 별 볼일 없고, 민법은 표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그 사건을 정려하기로 하고, 자 출치입니다. 뭐 하기로 하고? 정려하기로 하고 정려 의사표시했다. 자, 정려하기로 마음을 먹고 정려했다. 진이 비진이 빨리 진이 진이 앞에 여러분 마음 먹고 어쩌고저쩌고 별 볼 일 없다. 진이 비진이 진이로서 정려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정려하기로 하고 줄치고 정려 의사표시한 이상 줄치고 정려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려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은 진의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마음을 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뭐 무슨 뭐 일곱자 진의는 뭐 특정한 의사표시. 지금은 여러분 이해 잘 안 갑니다. 뭐 이해 안 간다. 아까 대충 그러면 자 비진의는 아까 표자가 맘먹은 거와 표시한 게 뭐하지 않음을 일치하지만 표자는 무슨 거 빨리 알고, 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누구는 알고 표자는 알고 원칙 무슨 방은 빨리 상대방은 모르고 하면 무슨 진이? 비진이. 비진은 원칙은 뭐하다? 유효.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비진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 무효? 무효. 그치 그거까지. 그럼 만약에 그제 아까 비진으로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려 계약서 써줬다 하고 등기해줬단 말이지. 그럼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렸노? 상대방. 그럼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다 유효다 뭐다? 유효면은 여러분 규칙이 유효면은 뒤 사람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 무슨요? 유효. 원래는 여러분 규칙이 앞사람이 유효면은 뒷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앞사람이 뭐면은? 무효면은 앞사람이 뭐면은 빨리 무효면은 뒷사람도 뭐? 무효가 돼야 정상이다. 근데 그럼 만약 앞사람이 유효면은 뒷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고. 그럼 무슨 방이 알아가지고 비진인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아가지고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말이지.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언제든지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죠. 있죠. 근데 우리 그 107조에서는 무효인 경우에 요 선의의 제3자에게 무슨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요 조항이 딱 한 게 있다. 요 특별조항이다. 그러면 원래는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도 무조건 뭐가 돼야 정상? 뭐가 돼야 정상? 무효가 돼야 정상인데 이게 오리지널이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앞사람이 만약에 뭐 무효인데 무효라는 걸 모르고 병이 이전 받았는데 병이 뭐다? 선이다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이걸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비진이는 비진이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갑과 을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아까 누가 중요하노? 을. 누가 중요하노? 을. 을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인데. 그럼 시험은 항상 여러분 갑, 을만 가지고 안 나온다. 항상 나왔다. 갑, 을, 병 세 명이 나온다. 전까지도 나올 때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비진으로 갑, 을, 병 나왔을 때는 누가 중요하노? 을이 중요하지. 누가? 을이 뭐면은 유효면은 뒤 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그지? 그러면 을이 뭐면은 무효면은 뒤에 따져야 된다. 선이면은 뭐?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되겠습니까? 무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이. 그럼 원래는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무효가 돼야 정상이거든. 그러면 앞사람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 유효. 이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고 우리 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107, 108 여기에 딱 규정이 있다. 107, 108
109, 110 여기에서 의사표시 파트에서만 선의의 제3자에 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거래 안전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안전 거래 안전 규정에 의해서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마다 유효 자 그래서 만약에 자 비진이가 갑을 병으로 나왔을 때 누가 중요하노 빨리 을 을이 뭐 유효면은 뒤 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을이 무효면은 다시 병은 그대로 선이면은 뭐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것까지 끝 그렇게 한다 무슨 진이는?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무슨 방? 상대방 그것까지만 기억하면 많이 알 필요 없고 그럼 진이는 아까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황이 아니라 아까 일곱자 뭐 특정한 의사표시 그것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자 통정으로 갑니다. 83페이지 무슨 정으로 간다? 통정 자 통정으로 가는데 통정으로 가는데 자 통정의 표시 자 통정의 표시는 그럼 통정의 표시는 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자 A로 맞먹고 B로 표시하면서 야 을아 내 A로 맞먹지만 B로 받아들여야 서로 어떻게 하고서 짜고서 그치 요는 표자도 의사와 표시가 A를 의사 효과사 B를 무슨 행위 표시 그러면 표자도 표자 상대방 표자는 효과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표자도 무슨 고 알고 상대방도 뭐 알고 하면은 이거 뭐 통정 통정은 효과 뭐 무효 효과 무효인데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무효 취소 이런 말 넣으면은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무슨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좋다.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아까 비지는 얘는 아까 뭐 줄 생각도 없으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거든. 비지는 줄 생각도 없으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근데 통정은 뭐냐면은 서로 뭐 하고서 짜고서. 그다음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런 말로 하면 통정이다. 딱 보면은 여러분 문제 보면 알 수 있다. 비진인지 아까 비진은 누구에서 결정 빨리 상대방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통정은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와 짜고 가짜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그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하거나 면하기 위하여 하거나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짜로? 가짜로. 그걸 가장, 이런 말 하네. 가장 매매, 가장 뭐, 양도. 이런, 가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무슨 정이다? 통정. 그럼 통정은 왜 무효냐? 진짜로. 아까 무슨 짜로 했노, 요거? 가짜로 매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법률행위를 하는 데는 반드시 무슨 표시가 있어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짜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통정의 표시가 왜 무효냐 하면은 무슨 짜로? 무슨 짜로? 진짜로 무슨 표시가 중요한 건 무슨 표시가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꼭 기억한다 이게 그럼 간단하잖아요 무슨 양도다 가장 양도다 자 갑과 을이 갑의 집을 을 앞으로 가장 양도로 등기했다 유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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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요? 무효 그럼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언제든지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무효 왜 무효고? 요거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이 등기했기 때문에 양도했기 때문에 무조건 통정은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와 요게 포인트다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 안 하지만 저는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위험무효? 무효. 그럼 어리 가지고 있으면 뭐 등기되어 있어도 위험무효? 무효. 언제든지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감이 찾아오기 전에 어리, 그럼 여러분 등기에 무효라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그지? 그럼 갑이 가장 양도했다는 걸 입증하고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럼 갑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갑이 찾아오기 전에 어리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하로 자기 끝으로 해가 병에게 처분했다. 그럼 원래 아까 했죠? 앞 사람이 무효면 뒤 사람도 뭐가 돼야? 무효가 돼야 되지만 우리 107, 108, 요, 비진이 통정 차고 사이강박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무슨 안전규정? 그래 안전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선의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마다 유효. 못 찾아온다 갑은. 갑은 그럼 못 찾아오고 어떻게 해놓은 그러면 갑은 어쨌든 여기서는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고? 만약 병에게 등겨줬다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병. 갑은 어뢰에게 판 돈이라도 돌려도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렇게. 근데 만약에 이 병이 뭐다? 악이다? 하면은 위험무효? 무효. 해서 갑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렇게. 그럼 자, 다시. 갑을병으로 나오거든. 그럼 아까 비진이는 누가 중요? 갑을병 누가 중요? 다시 비진이, 갑을병 누가 중요? 을. 통정, 갑을, 병, 누구 중요? 병! 좀 생각 좀 해라! 아, 이게. 당사자에서는 무조건 무효라 했잖아요. 생각할 것도 없지, 뭐. 왜?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등기했다, 위험, 무효, 무효.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럼, 병이 없으면, 갑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해서 찾아올 수 있지만, 이미 누구한테 가버렸다? 병. 하면은 통정에서는 누가 중요하노? 빨리. 병. 무슨 병? 갑을, 병. 다시 항상 3명 내지 4명 나오거든. 그럼 비진이에서는 갑을병 넣으면 누가 중요? 을. 통정에서는 갑을병 넣으면 누가 중요? 병.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거 끝. 이렇게 하고 너무 많이 안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통정은 할 거 없잖아 그지? 할 거 없잖아 그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병학한테 갔을 때인데 그럼 여기서는 뭘 가지고 시험 뭐에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83페이지 맨 밑에 83페이지 맨 밑에 자 근데 83페이지 맨 위로 한가 보자 통정 법조문 한번 보자 맨 위에 108 맨 위에 108 뭐 통전 허위의 의사표시 이렇게 있죠 그지 찾습니까 예 그 동그라미 1번을 1항이라는 말씀이다 몇 항 1항 동그라미 2번을 2항 자, 108조 1항에 보면 무슨 방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 하고 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는 아까 무슨 안전? 그래 안전. 자, 당사자가 무효면은 앞사람이 무효면은 뒷사람도 병도 유효가 돼야 정상, 무효가 돼야 정상, 무효가 돼야 정상이지만 아까 요 108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병한테 갔는데 병이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도 뭐가 돼야지? 무효가 돼야지.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제3자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슨 안전규정? 그래 안전규정.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그죠? 앞사람이 무효면은 뒤사람도 뭐가 돼야 되지만 무효. 만약에 병이라면 무효가 돼야 되지만 무슨 제3자한테 갔을 때 선의 어디에서만 그렇다?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에서만 그렇다. 다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에서만 그런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없으면은 앞사람이 무효면은 뒤사람은 뭐 선의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무효. 되겠습니까? 예. 무슨 표시가 아닌 의사표시에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은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유효무효 무효. 무효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 있으면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게 돼야 되는 게.
그거고. 자, 그럼 다시 통정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냐 하면 무슨 자로? 진짜로.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있다 그러면 뭐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그게 어떤 게냐면 그 대표적으로 잘 내는 게 83페이지 맨 밑에 은행이 시험 문제 짱짱짱.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다 이번에 29회. 근데 30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맨 밑에 구별행위 팔려보면 안 되고 밑에 구별행위 어떤 사람 책도 못 찾고 이러면 선생 미쳐버립니다. 흡창이 뒤집어집니다. 맨 밑에 무슨 행위? 은행행위. 은행행위 그건데 찾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죠? 모르니까 하고 놨잖아. 그죠? 이해합니다.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자, 무슨 행위? 은행행위는 은행행위는 뭘? 은행행위는 진짜의 의사표시. 이걸 은행행위라고 말씀 드리게. 무슨 자의 의사표시? 진짜. 자, 요거는 뭘 은행행위라고 하냐면은 요 잘 말하게. 요 갑의 집을 누구에게? 을에게. 됐습니까? 을에게. 정녀로. 정녀 의사표시로. 무슨 의사표시로? 정녀 의사표시.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정녀 의사표시. 의사표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등기. 그럼 의사표시도 있고, 등기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다시, 이전할 생각 있다, 없다? 있다. 뭐로? 정여로, 어?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하고 뭐, 등기해야 되는데, 근데 정여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신고할 때, 매매로 기재해가지고 등기했다, 이제. 뭐로? 매매로 기재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했을 때, 요 진짜 의사표시를 요걸 은행행이라고 그러고, 정녀는 의사표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그래서 요거는 은행행위는 그대로 마다 유효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했다, 등기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럼 누가 소유자? 빨리. 을. 항상 소유권은 항상 등기를 기원한다. 누가 소유자? 을. 근데 요 매매는 의사표시 있었습니까? 기재할 때만 매매라고 적었습니까? 기재할 때. 이걸 통정의 표시로서.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 이렇게 처리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냐 하면 누구? 을. 근데 이제 은행 정여 이렇게 물으면 은행행위로서 그대로 뭐? 유효. 매매 이렇게 물으면 통정으로서 뭐? 무효.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 왜? 무슨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의사 표시가 뭐 정녀든 매매든 의사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된 거니까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자? 을. 그럼 을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병은 당연히 뭐하다? 유효.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앞사람이 유효면은 앞사람이 소유자면 뒷사람이 무조건 뭐? 유효. 요거 잘 된다. 다시 정녀 의사 표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등기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 그걸 뭐로? 매매로 기재해가지고 등기해도 일단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됐기 때문에 등기는 그대로 뭐? 유효. 근데 이제 정여 물으면 이건 은행행위로서 뭐? 유효. 매매 물으면은 요 매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건 유효 무효? 무효. 소유자 누가 소유자? 소유자는 항상 등기를 기원한다. 누가 소유자? 을. 그럼 뒤에 병은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요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오고 늘 나오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은행행위 한번 봅니다. 83페이지 맨 밑에.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하면서 당사자가 가장된 외형행위에 하여 진정한 의혹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경우 그 숨겨진 행위를 은행행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숨겨진 거는 진짜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예컨대 정여하면서 뭐하면서? 정여하면서 뭐로?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 매매는 무슨 행위고? 가장. 가장은 통정. 매매는 무슨 행위고? 가장이고. 가장행위에 숨겨진 진짜 의사표시는 뭐? 정여는 진짜 의사표시로서 무슨 행위? 은행행위. 무슨 행위? 은행행위. 은행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
효하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한다. 그럼 요거는 그대로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다. 자, 정여로 등계해야 되는데 뭐로? 정여로 등계해야 되는데 단지 뭐 서류에 기재할 때 뭐로 기재해? 매매로 기재해가지고 등계했다. 일단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뭐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됐기 때문에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누가 소유자? 을. 소유자는 누가 소유냐 하면 뭐? 을. 그럼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제 병은 뭘지라도 악일지라. 그럼 요거는 아예 통째로 영원다시피 하는 것 제일 좋다. 그대로 놓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 진짜 의사표시 있은 걸 이걸 무슨 행위라고 그러고? 은익행위. 은익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매매는 의사표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단지 이제 서류상으로 기재했을 뿐이지. 매매 의사표시 중요한 건 그럼 결국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무슨 표시가 중요하네? 의사표시가 진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게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은익행위는 진짜 의사표시 있다 없다? 진짜 의사표시를 무슨 행위? 은익행위. 그 다음에 서류에 기재하는 거는 뭐 허위표시를 통정으로서 유효 무효? 무효. 의사표시 있는 상태에서 등기됐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 뭐 신탁행위, 사회행위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85페이지로 갑니다. 85페이지로 가는데 효과. 85페이지 찾았습니까? 찾습니까? 예. 3번의 효과. 허위표시는 통정의 표시를 가리키죠. 그죠? 허위표시는 당사자에서는 언제나 뭐다? 무효. 언제나 뭐다? 무효. 맞습니까? 예. 오늘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당사자에서는 언제나 무효인데, 근데 만약에 가장 양도해놨다. 무슨 양도해놨다? 가장 양도해놨다. 유효, 무효, 무효. 그럼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무효고?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지? 근데 을이 그걸 말소하기 전에 병에게 처분했다. 병이 뭐이면은, 병이 뭐이면은 선의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해서 갑은 찾아올 수 있다. 그거 기억한다. 그래서 어쨌든 통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무슨 뭐 제3자에 갔을 때 제3자가 뭐이면은 빨리 선이면은 당사자가 찾아올 수 없고 악이면은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87페이지로 갑니다. 4번 무슨 표시의 철회? 허위 표시의 철회. 그러면 여러분 가장 양도해놨다가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 그럼 철회하려면 일단은 누구?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뭐 찾아와야지. 무슨 제3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빨리 선의의 제3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부동산 같으면 빨리 무슨 등기해야? 말소 등기해야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지 안치. 당사자 말로 철회한다 해도 아직 말소 안 된 상태에서 을이 자기 것처럼 병에게 팔았다. 병은 누가 소유자로 알고? 을을 소유자로 알고 이전 받으면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래서 무슨 제3자가 나타나기 전에 철회해야 되노?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기 전에 철회해야 되는데 철회는 부동산 같으면 무슨 등기까지 해야? 말소 등기까지. 그렇게 기억한다. 그지? 자, 그래서 4번 갑니다. 허위표시의 철회. 통정의 표시가 당사 사이에는 무효라 하더라도 이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당사 사이에 철회가 있더라도 철회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뭐 제3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으며 대항할 수 없으며 철회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해서도 외형을 제거하기 전이라면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그게 핵심 단어. 철회를 하려면은 뭐 외형을 뭐 하기 전에 제거하기 전에 뭐 해야? 철회. 그지? 아니, 제거하기 전에, 제거하기 전이라면 제3자에 넘어가 버렸다. 철회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니까. 지금 맞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그런 것, 그냥. 그 다음에 뭐 적용 범위 그런 건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뭐로 갑니까? 차고. 그지? 무슨 호? 차고. 자, 갑니다.
자, 비즈니 가자. 비즈니. 비즈니는 A로 만모점 B로 표시한다. 무슨 방법 모르고 있다. 원칙. A로 맘먹고 B로 표시했다. 무슨 방법 모르고 있다? 상대방 모르고 있다. 무슨 진이? 비진이. 상대방도 알고 있으면 뭐? 통정. 맞습니까? 예. 그럼 비진이와 통정의 공통점은 표자가 의사와 표시의 무슨 치를? 불일치를. 무슨 치를? 불일치를. 표자가 무슨 고? 알고 하는 게 공통점. 누가 불일치를 알고? 표자가 불일치를 무슨 거 알고 하는 게 무슨 점? 공통점. 그러면 차이점은 상대방이 불일치를 모르고 무슨 진이? 비진이. 상대방도 알고 무슨 점? 통점.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하고. 자, 백구조 차고로 갑니다. 차고는 그러면은, 차고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응? 갑이 을에 표자가 맘먹은 것도 비, 표시도 뭐 비. 그러면 효과는 뭐로 효과 발생? 비. 그치? 일단은 유효무효. 유효. 유효무효. 유효. 나중에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차고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요 아까 비진이와 통정의 공통점, 표자가 무슨 치를, 불일치를 무슨 거 알고, 이게 공통점이잖아요. 그지? 차이점은 상대방은 불일치를 모르고 무슨 치니? 비지니. 상대방도 불일치를 무슨 거 알고, 이게 통정이잖아요. 그지? 그럼 차고는 실질적으로는 불일치지만, 불일치를 A로 맞먹어야 되는데, 맞먹은 것도 뭐? B. 표시도 뭐? B. 처음에는 효과 뭐로 효과 발생? B. 나중에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그럼 처음에 의사 표시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일치, 불일치, 빨리, 불일치. 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표자가 모르고, 이게 착오다. 누가 모르고? 표자가 모르고, 나중에 의사 표시하고 난 뒤에! 불일치를 알았을 때. 이걸 뭐라 그런다? 착오.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취소하면 누가 유리? 표자.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 아까 얘기했잖아.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기. 그럼 무효 취소되면 누가 유리? 여기서는 빨리 의사표시 파트에서 무효 취소되면 누가 유리? 표자.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 그치. 되겠습니까? 예. 다시. 비진이 통정 차고인데 불일치인데 셋 다 불일치인데 불일치를 비진이와 통정의 공통점은 표자가 무슨 거 빨리 알고 차이점은 비진이는 무슨 방이 모르고 상대방이 모르고 통정은 상대방도 뭐 알고 차고는 표자가 뭐 모르고 요거는 공통점 무슨 거 알고 요거는 모르고 그치. 그런 것부터 출발한다 항상 됐습니까? 그럼 몰랐다가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알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무효, 유효. 여기는 효과 뭐로 효과 발생? B. 나중에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럼 취소하면 누구는 유리? 빨리. 표자는 유리지만 누구는 불리? 상대방은 불리. 그러면 취소하는 경우는 누가 입증? 표자가 입증. 그럼 취소 못하게 하는 거는 누가 입증? 상대방. 그치. 상대방은 될 수 있으면 뭐 되지 않아야? 취소되지 않아야.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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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금방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요건은 누가 입증? 빨리. 표자. 그럼 취소 못하게 하는 거는 누가 입증? 그치. 그런 게 확실하게 되는데 이게 11월, 12월은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무슨 템? 제일 좋아하는 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거든. 그냥 막 책 줄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줄친다고는 못 하거든. 여러분, 그냥 선생님이 무슨 빵하게 보여도, 나마라, 가지 말고. 띨빵하게 보여도 이게 그 계속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빨리 그걸
그걸 자기가 접수하려고 노력했네. 선생 생각을. 그럼 선생하고 생각되면은 쉬워지고, 선생은 선생이고 나는 나대로 마이웨이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이웨이로 가거든. 아, 좀. 그러면 만약에 이해 안 가잖아. 이해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그냥, 아, 저게 규칙인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뭐가 안 갈 때는 저게 뭐다? 규칙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하다 나중에 하다 보면 1월, 2월 안 되면 3월, 4월 안 되면 5월, 6월 좀 가면은 무슨 하가 온다? 아하가 온다. 이게 진짜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거든. 막 잘하는 사람은 그건 처음부터 잘하는. 또 때로는 여러분 이게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있거든. 처음부터 아하가 오는 사람이 있고 좀 늦는 사람이 있거든. 사람에 따라서. 왜냐면 그 머리 구조가,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거든.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는 항상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누구로부터 배워서 알았다기보다는 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잘 되는데 나누기가 안 되더라.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되는데 뭐가. 그래서 나누기 한 4학년이나 5학년 때 가면 하잖아요. 우리 다닐 때는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산수를 한 4학년부터 해가지고 산수 100점 맞아본 적이 없다. 왜? 나누기가 너무 아예 모르겠더라. 이게. 아, 저는 언제 많이 깨달았냐면 가을. 가을 때 참 많이 깨닫는데 하루는 48 나누기 2인데 아, 48 나누기 2. 이 40인데 왜 2냐 이게. 20이 돼야지. 근데 이제 막 배를 땅에 붙이고 아, 그냥 규칙인가 보다. 2는 4, 40이지만 0 하고 8. 아, 이게 규칙인가 보다. 2, 4, 8. 오, 다 맞춰보니까 맞더라, 이게. 내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규칙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 이게. 그래갖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은 극심한 프로레타리아거든.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극심한 프로레타리아라고. 찢어지게 어렵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학교 가고 안 가고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학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요즘 아무튼 뭐 엄마들한테는 예의가 안 가겠지만 뭐 성적표 받아와도 엄마가 공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건 모르니까 성적표 뭐 해도 신경 안 씁니다. 진짜 혼자 이제 하는데 아 이게 그래가지고 뭘 배웠냐면은 5학년 때부터 추산을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이 전자계산기가 없었거든 거의. 어? 그 은행 같은 데도 뭐다 추산으로 가요 다 했거든. 더하기 빼기는 아직까지 전자계산기 누르는 것보다 추산이 훨씬 빠르거든.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추산을 배워가지고 제가 6학년 때 추산 2단을 땄습니다. 그게 있거든. 막 7급부터 쭉 하는데 2단 해가지고 그 한국 사무기능 능률협회에서 육칙 전표산 상업계산까지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중학교 할 때는 인기 좋았습니다. 왜냐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치고 하면은 선생님이 부르거든. 까 해가지고 1등부터 쫙 내는 거 있잖아요. 막 하면은 천일생 부르거든. 딱 하면 쫙 하고 1등부터 쫙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막 해갖고 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야, 내 몇 등 했냐? 그럼 빵을 먼저 하는 거 사줘야지. 그럼 빵 얻어먹고, 가게 갖고 몇 등 했는지 쫙 적어갖고 주고, 그러면 선생님보다 친구가 더 빨리 아는 거지. 누굴 통해서? 전생을 통해서. 아, 인기 좋았지. 뭐, 시험 치고 나면 막 선생님 딱 부르는 거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누기, 수학, 대주. 그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이 재밌더라, 이게. 근데 영어는,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 가면 영어로 했거든, 영어. ABC. 요즘 뭐 초등학생도 다 하고 하지만, 어? 선생님이 칠판에 ABCD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책 읽는 거야. I am a boy 하면 한글로 밑에다가 I am a boy. How do you do? 얘기해갖고,
발음교를 몰랐대. 이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선생님도 안 가르쳐주고. 그때는 지금처럼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발음교를 언제 알았냐 하면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알았습니다. 2학기 때.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안 듣더라. 그러니까 영어 하기 싫은 거지.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은 잘했는데 영어 때문에 골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만약에 제가 잘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있고 지금 다른데 뭘 했을 텐데. 진짜. 근데도 대학,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간 거 보면 진짜 신기한 거지, 뭐. 근데 그 학원 이런 데 다닐 수도 없었고, 뭐 이게 뭐 학원 집에서 뭐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신경을 안 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스로 알았다, 이런 것도. 뭐 하다, 뭐, 학교에서 이거 안 배웠거든. 학교에서 앞에 조금 하다가 종앙 이랬고, 우리 때는. 막 데모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냐 하면 먹고 살라고. 뭐 하려고? 먹고 살라고. 가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 이게. 자꾸만.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만큼만.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동영상 볼 때는, 백은, 동영상 특히, 할 때는 백은 없다. 뭐는 없다? 무조건 영화 보듯이 쭉 하다 보니까 한 번 보고, 그 다음 몇 번? 두 번 보고, 그 다음 한 세 번쯤 보면 무슨 하가 온다? 아하가 온다, 이게. 진짜. 그럼 여러분, 외울 때 어떻게 외운 거 알죠? 이런 방법. 한 페이지 외우던 거, 이게. 이거, 어떤 사람은 막 두 줄 외우고, 다시 확인하고, 두 줄 외우고, 다시 안 하고, 이러 안 한다. 이건, 그건 어디 가냐면은, 여러분, 공부의 시인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 외우는 거는 무조건, 요, 딱 표를 만들어 놓고, 시간을 재는 거지.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된다. 한번 딱, 머릿속으로 뭐 소리 내서 읽던 마음속으로, 한번 읽는데 10분, 두번 읽는데 9분, 세번 읽는데 8분, 네번 읽는데 7분 30초, 네번 읽는데 6분. 나중에 하면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이게. 빨리 읽어야 됩니다. 빨리 읽어야. 나중에 하면 머리로 주주주주 외워집니다. 내 혼자 외울 때. 그럼 자동으로 읽는 거를 빨리 읽어갖고 뭐를 줄여야? 시간을 줄이는 게 외우는 겁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외우는 거. 한 페이지 외워지는데 뭐 한 서너 줄 이거 바로 외워지는 거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읽는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읽는데 뭐를 줄이면 된다? 시간을 줄이는 게 바로 뭐 하는 거다? 외우는 거다.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뭐를 줄인다? 시간. 책 뭐 한 10페이지도 외워집니다.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10페이지 시간 줄이면. 읽을 때 천천히 읽으면 안 되고 빨리 읽으면 나중에 머리로 그냥 자동으로 외워진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호는 표자가 불일치를 뭐하고 모르고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면 누가 유리? 표자. 이제 표자 이렇게 해야지. 갑을 표자, 을을 상대방. 그러면 취소 요건은 누가 입증? 표자. 취소 요건은 누가 입증? 표자. 취소 못하게 하는 거는 누가 입증? 상대방.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이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요. 무슨 부분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 취소도 의사표시 파트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럼 이제 벌써 나왔네. 시험 중요한 부분 입증 책임 누가 진다?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 맞습니까? 예. 그럼 표자가 중요 부분을 입증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상대방. 그러면 자,
효자는 일단 뭐만 입증하면 된다? 중요한 부분만 입증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딱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효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뭐 취소를 저지할 수 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빨리 상대방. 그럼 자, 그럼 다시 효자가 취소하려면은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요 착오가 있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중과실이 없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근데 이제 판례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중과실이 없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어디에 보냐면은 거기 여러분이 한번 보면 그 어디에 있노? 88페이지 맨 밑에 자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가 있는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한 때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맞죠? 그러면 자 몇 단계 구조입니까? 2단계 1단계는 이런 누가 먼저 입증? 표자가 무슨 부분을 입증?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입증하면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를 저지하려면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자 거꾸로 그러면 표자가 취소하려면은 중요와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중과실이 없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하는데 그러면 민법은 요 두 개 중요 그러니까 표자가 취소하려면은 중요한 부분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과실 중대한 뭐가 없어야 과실이 없어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 그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 하고 취소 못 하고. 자, 그러면 좋다. 중요한 부분과 중요한 부분만 입증하면은 한데 그럼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무슨 과실이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자, 근데 아까 그 104조도 마찬가지다. 민법은 경솔, 공방, 무혐, 주관적인 요건 셋 중에 몇 개? 한 개. 그럼 현재의 불균형 몇 배? 네 배. 두 개만 있지만 판례는 하나 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걸 이용하려는 뭐 악이. 그 세 번째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부분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 부분과 함께 판례는 하나 더 요구합니다. 자, 판례는 무슨 표자에게 무슨 자에게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손해가 발생. 다른 말로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표자는 몇 개 입증? 두 개. 뭐 중요와 뭐가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했다 하는 걸 입증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러면 취소 못하게 하려면은 무슨 방은? 상대방은 뭐가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취소를 저지할 수 있다. 그렇게 또 하나 더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건 다음에 하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자. 그러면 이제 뭐 입증 책임을 떠나가지고 취소 요건은 무조건 외워야 되니 중요한 부분의 착오와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중과실이 없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치. 하면은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치. 하고 그럼 여기서는 시험에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그럼 뭐를 가면 요건은 이제 아까 좀 뭐 중요하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 요 세 번째 이거 중요하고 그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중요하겠네 요거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되는 거지 뭐 한 거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되는 거지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 벌써 한 시간 지나가부터 이게 쉬어야 되겠지, 이게. 예. 시간이 너무 잘 간다. 한 것도 없는데 미치겠다, 이게. 잠깐 쉬었다가. 예.